아내 사랑이 듬뿍 담긴 청국장 우유를 받아든 박일준 씨. 한 모금 쭉 들이키는데 아내 정성이 담긴 맛 어떠세요? 그렇지. 들어가. 그거 먹어야지만. 그렇지. 안 먹으면 안 되지. 그걸 왜 안 먹느냐. 그 청국장 이제 다음부터 없어지지. 응? 없애지. 아니 내가 사 먹으면 되지. 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보필하고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좀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?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고요.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반자로 갈 수 있게 살아줘서 고맙고. 곁에서 묵묵히 생사의 고비를 함께 견뎌낸 아내. 하지만 결국 아내 역시 심장에 무리가 오고야 말았는데. 항상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술 마시고 저러면은 이 애들은 어린데 그런 것이 나한테 힘이 들었던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놀래는 일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근데 우리 둘만 생활,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자식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낸 것 같아요. 위기의 순간 가족을 살린 건 바로 온 힘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의 의지였다. 저한테 한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었어.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. 죽을 때까지. 그러니까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지. 아 감동이 있으려다가 감정 좀 잡자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거야. 나를 어떤 일이 있었든 있든지 간에. 그래 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러면 나도 뭐 열심히 끝까지 이 친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. 애써 영원을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가 늘 곁에 있을 거란 믿음. 비 온 뒤 땅이 굳듯 아픔이 지나간 뒤 부부의 믿음은 더욱 덤덕히 다져졌습니다. 내가 청아빠 아팠을 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온 혼신을 다 바쳐서 했잖아. 형아빠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대로 아프면 형아빠는 할 수 있겠어? 해야지.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 있어. 아, 당연한 걸 물어봐. 나를 이렇게 옆에서 보필해주고 나를 살렸는데 그거 아니잖아. 그래. 고마워. 뭘 고마워. 당연한 거. 어떠세요? 예? 기분 좋죠?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어요. 아 진짜요? 예,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. 하는 진심이 어디까지 통했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. 예. 지금도 아내 속을 썩이고 있는 대한민국 남편들에 대해 한마디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거든요. 역시 부인밖에 없는 진짜 동반자는 부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말 잘 듣고 하면은 서로 노력하면은 나중에 나쁠 거 없이 좋을 것 같아요. 며칠 뒤 반가운 손님이 왔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. 아 여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? 아 여기요? 몸보신하러 왔는데. 아 몸보신보다도 우리 처제하고 동서하고 우리 처제가 그때 우리 결혼할 때 굉장히 그 사랑이 큐티드가 됐었어요. 그래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거 먹으러 왔습니다. 부부를 이어준 사랑의 오작교 처제와의 만남은 부부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해 늘 기분 좋은 만남인데요. 간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네 사람. 그간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놓느라 바쁜데 두 분 어떻게 결혼하신 건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둘이 사귀었을 때 저희가 쫓아다녔거든요. 제가 쫓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다니고 방패막이를 해줬거든요. 방패막이요? 네, 우리 엄마한테 옆에서 친한 사람,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 반대했거든요. 연예인 싫다고. 그랬을 때 엄마 괜찮아 되게 좋은 사람이야 막 그랬었죠. 아, 그렇다면은 연애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좀 힘드셨었던가 봐요? 말도 못해요. 말하고 싶지 않아. 맞아. 어느 정도였나요? 우리 이제 첫째는 연예인이라 싫고 둘째는 부모가 없어서 싫고 셋째는 또 내가 다문화잖아.